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OTP 패턴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5가지 혹은 6가지 정도의 특징을 쭉 살펴봤었는데 가장 주요한 특징, OTP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 5가지가 아니라 다른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가 뭐냐니까 페일오버입니다. 페일오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셧다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페일오버 방식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페일오버를 하기 위해서는 칠드런과 슈퍼바이즈 개념을 우리 적용했었죠. 그래서 인포시스, 카운트, 파이버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칠드런을 지정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칠드런을 지정을 하게 되면 칠드런에 차일드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차일드는 슈퍼바이즈가 얘가 페일오버 했을 때 그러니까 셧다운 됐을 때 어떻게 얘를 되살릴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원 포 원, 어느 하나가 셧다운 됐을 때 걔만 다시 되살리는 것이 원 포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한 옵션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라고 하는 것이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먼저 카운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복사를 해서 카운트 X, V 복사를 하고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두고 있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닫아놨다가 카운트 하나만 남겨두고 카운트 2는 지우죠. 그래서 카운트 하나 이 부분 바뀐 내용을 볼까요? 여기서는 뭐 달리 딱히 이 바뀐 건 없어요. 유저 센서버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인포시스 캐시가 아니라 얘는 조금 이따 볼 거고 얘는 닫아놓고 닫아두고 이 부분이죠. 인포시스 카운트 파이브 얘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뒤에 있는 파이브라고 하는 숫자가 이니셜 밸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차일드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모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얘 차일드예요. 차일드니까 혹시 우리가 얘가 다운됐을 때 다운되는 예를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sender initial value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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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tick입니다. tick을 넣는 걸로 넣고 다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1초 매초마다 틱 요것을 IOF 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틱 한 다음에 다시 send after 다시 자기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다시 틱 하는 거죠. 얘네들은 딱히 하는 역할이 없어요. 지금 얘만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됐어. 다시 밑에 창을 하나 닫을까요? 뭐 따들 것도 없이 그대로 동작을 시켜보자. 자, 5, 4, 3, 2, 1 그리고 0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코드는 이러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조금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이렇게 레이즈 붐 해서 밸류가 0보다 낮아질 때 붐을 레이즈 하도록. 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에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되겠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when 밸류가 0보다 작을 때 레이즈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쭉쭉 가다가 1, 0, 붐 발생하죠. 붐 발생한 다음에 다시 5, 4, 3, 2, 1 또다시 시작을 하죠. 그죠? 요게 디폴트로 차일드를 되살리는 메커니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얘가 디폴트로 퍼머넌트, 그러니까 다운될 때마다 새로 되살리는 것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때 이 부분 얘와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Restart Permanent Supervisor Child Spec 해서 Emphasis Count 넣고 다음에 Restart 옵션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끄다가 다시 실행시키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Permanent가 아니라 Temporary를 주게 되면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끄다가 다시 실행시켰을 때는 한번 만약에 얘가 다운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되살리지가 않죠. 그게 temporary 옵션입니다. 다시 살아나지가 않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만약에 리스타트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퍼머넌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인포시스 카운트 5로 되어 있는 것이나 그리고 카운트에 이렇게 센스 오브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나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템포러리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리스타트 여기다가 여기 템포러리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여기다가 다시 temporary를 줄 수도 있죠. supervisor에서. 그죠? 그것이 temporary와 permanent의 차이점이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child spec을 줄 수도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child spec을 주어서 count라고 하는 모듈에 child module, id module, start, start link 그죠? 그리고 function입니다. 시작하는 function 그리고 argument, restart는 어떻게 할 것인지, shutdown은 5초. 5초 내에 3번 이상 다운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5초 동안 지금은 5초 동안 아무런 들어오는 이벤트가 없으면은 셧다운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타입은 워크. 슈퍼바이저와 워크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차일드 스펙을 지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 차일드 스펙을 지정하면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수가 있고. 차일드 스펙을 지정하지 않으면 카운트에 있는 유저 젠 서버 얘가 디폴트로 차일드 스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퍼머넌트와 템포러리 그리고 트랜지언트도 있습니다. 트랜지언트는 이 경우 외에 다른 어떤 경우에 한해서 리스타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타트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리스타트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트랜지언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one for one은 하나가 다운됐으면 걔만 리스타트하는 것이고 one for all 그리고 rest for all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을 이렇게 다시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칠드런에서 인포시스 이대로 복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담게 되면은 그러면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인포시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름의 차일드가 새겨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의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 방식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죠?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long, 하나는 short, 하나는 medium. 그럼 세 개가 다 다른 이름으로 차일드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옵션 이제 one for one과 one for all, one for rest 세 가지 경우가 또 다 달라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